재능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현장을 영상으로 담는 나눔 2분 순서입니다. 오늘은 웃음치료사와 장구명인 마술사까지 자비를 털어 시골마을 회관을 찾아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봉사단을 만나봅니다. 변성준 촬영기자입니다. 우리 일에 사는 게 오늘 그지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. 환영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참 잘하지요 저희가. 하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조금은 약간 사람을 좀 믿지 못하는, 네, 좀 신뢰가 좀 없는 그런 현상이었다면. 봉사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어떤 대학은 공감이 가든 안 가든 우리가 자녀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 얼굴에서 따뜻한 우리 사람의 정을 느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즐겁게 따구는 소리 하고 손뼉 치고 웃고 꺾기하고 그랬습니다. 그림 많이 웃는 건 난 처음 봤고 그래서 더 많이 웃었어요. 첫째 놓고 건강, 네. 그다음에 밝은 모습, 그리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. 봉사를 한번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즐거워하시니까 그래서 또 보람도 느끼고.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멋지게 해낼 수 있어야 봉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재능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.